손 조심. 아, 기분이 안 좋으신 거 같아. 형 항상 이래. 똑같아. 아, 평소보다 더. 네. 아이고, 온도차, 온도차. 아, 일찍 오니까 차가 더 막혀. 소리 참 쌍스럽다. 무슨 장구 치는 것도 아니고. 뭘 쌍스러워, 소리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7번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아니었다. 7번 안 나오네. 오빠 한번 해봐봐요. 뭘? 스스로. 아까 내가 그 스피드. 조작해야 돼. 어? 낼 뻔했다. 영희야, 뭘 조작해야 돼? 조작해야 돼, 이런 거야. 대신 진행 좀 보셔야 돼요. 아, 네, 반갑습니다. 뭐 질문도 좀 받아주시고요. 질문요? 아, 이거 하시잖아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하셨잖아요. 했긴 했는데 거의 뭐 남자분들이 많아서. 아, 예전에 아프리카 했을 때 6명 들어와가지고 아, 초등학생이 개그맨 되고 싶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되는 거죠? 여기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지금 그래도 나름 900명 되니까 100명 되겠다. 그래서 이제 6명 들어왔을 때, 아, 뭔가 컨텐츠를 해야겠다. 그래서 축구를 얘기를 했지. 내가 화면 카메라를 안 보고 축구 얘기해서 심취해서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딱 돌아봤더니 두 명 나왔더라고. 아니, 그 PRP 같은 거 좀 보여줘야 되잖아. 중계나 막 이런 거. 그니까 뭐 하고 이제 컴퓨터를 클릭을 하려고 딱 보니, 어? 두 명 있네? 그만하자, 이제. 두 명 누구야? 몰라.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 또 거기서 승질내요, 막. 육명승입니다. 육명승. 별풍선 막 100원짜리 하나 쏘고 막 리액션 하라고. 아, 별풍선 받았어요? 별풍선 받았는데 하루에 받는 게 얼마 되냐면 1,000원 되나? 완전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 개그우먼들 좀 이쁜애 좀 오면 그날은 이제 별풍선 많이 터지고. 먹방 하셨어요? 먹방도 하고, 나 얘네 뭐 먹이고 그냥 뭐 걔네 뭐 춤추고 놀고 막 이랬는데. 아프리카는 젊은 남자가 해야 돼. 확실히. 아니, 확실한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이게 먹방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진짜 되고. 열심히 해야 돼. 그거만 해야 돼. 그 대도서관이 나와서 얘기해 준 거 보니까 확실한 자기만의 그거를. 아,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보면 꾸준한 게 답인 것 같아. 계속 안 봐도. 진짜. 컨텐츠 없냐고요? 아예 없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지 뭐. 잘못됐지. 배지 뚱뚱하대. 뭐야? 노잼은 원래부터 노잼이에요. 곱창 구는 걸 어떻게 해, 집에서. 2층에서 신고 들어와요. 불교방송. 크, 예전에 불교방송 갔다가 낚시 얘기했다가 또 쌍욕 먹어가지고. 응? 불교방송 낚시. 낚시도 안 돼요? 어, 안 된대. 박규 PD 뛰어돌아서. 낚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고기를 잡잖아. 살생 안 돼. 아, 근데 낚시한 사람들 보통 잡았다가 다시 놔주잖아. 그때 바로 바꿨지. 그래서 다시 놔줬다. 얘기 재미하도 없고 뭐. 불교 아니, 잡아서 먹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생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풀어졌다. 얘기가 밑도 끝도 없고 뭐. 살생. 바늘 없이 낚시하시죠. 뭐야 이게. 800대 분기 금방 가요. 누가 링크 보내줘가지고 고독한 뚱캐스터 배성재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서 뚱캐스터? 뚱캐스터? 들어갔는데 배성재면 도로 나가라라고 돼서 나갔어. 내가 그 혜정이가 얘기해줘가지고 팟캐스트 팟빵 들어가서 그 배성재 정연국의 더더 퀴즈쇼를 딱 들어갔지. 하트가 보통 잘 나가는 데는 한 250개 정도 눌러져 있고, 댓글이 한 몇백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정말 희한하게 9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 근데 하트가 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야. 다 하나씩만. 하나씩만 있어서. 올린 PD가 눌렀나 보네. 그래서 내가 누르면 약간 티날 것 같아. 난 안 눌렀거든? 근데 전 듣지는 않습니다. 예의상 눌러는 드릴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폐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옛날 거 안 올라가지? 어? 보니까 최근 거 최근 거 올라가 있더라고. 업무가 또. 아, 그래서
올리긴 올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업무가 너무 집계가 많아서. 거의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버렸어, 그거는 거의. 검색을 안 하면 안 나와. 홍보를 해도 안 듣는 방송. 정확한 팩트. 누가 만든 거야? 일본이네요. 나이 들면 피곤했었죠. 그게 그 뭐지? 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뭘 얘기를 하길래 바로 나왔는데 원래는 사진을 올리는 곳이라며 그냥. 그러니까 거긴 다, 대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래 어긴 거지. 그냥 그런 곳이 된 거야? 네. 원래는 사진을 공유하는데요? 아니 원래는 사진으로만 대화, 짤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짤. 그러니까 뭐 아~ 짤에도 자막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고독한 만남? 이제 약간 답답하니까 660? 자기가 글씨를 직접 쓰고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이렇게 뿡 캐스터방 같이 변질된 거는. 변질된 거 엄청 많고. 형 사진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라고. 아 일리가 있네. 그러네. 그러네. 그래 대화하세요. 본인 인증할 때 자기만 갖고 있는 셀카 같은 거 올리면서. 본인 인증을 한 사람도 있어? 본인 맞지? 인증을 주로 해요. 그 이제 연예인 방이잖아요. 그럼 아. 이제 인증을 하면 화제 되는 거지. 나 그러면 자기 이렇게. 번호가 뜨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떠요 안 떠. 이건 다 자기 가짜 이름으로. 자신 넘으면 전화 안 와. 뭔 얘기하는? 그냥 혼자 하는 얘기야 자꾸. 아 그래 인증을 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짤만 올리면 사실 다음 10시 그런 사람이 나가면은 너무 사운드 오브 10 좀 정막해지는 거 아니야? 8 7 6 5 4 3 2 1 남자도 이제 두 번째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후반이라는 대상을 딱 보고 보통은 자기 마음을 들킬까봐 일단 시선을 거둬요. 이 사람이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마음에 들면 한 번 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아, 두 번째 시선이 중요해. 예. 자기요. 안녕하세요. 3월 26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을 때 나오는 남자들의 행동 분석이었습니다.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을 때 일단 마음을 들킬까봐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한번 쳐다본다. 네. 한번 힐끔 보고 다시 안 쳐다보거나 오히려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한번 피했다가 다시 쳐다보면 그건 호감일 수 있다. 네. 두 번째 시선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단 좀 자고 올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보고 하트 시그널 나가라고 하신 분 채널 A가 어떻게 나갑니까? 자, 정영욱 씨가 나갈 수도 있겠죠. 네. 의미 없는 얘기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눈이 또 작아서 제 시선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론을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보고 프리 선언 가져라고 하신 분인데, 프리 선언 코너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 덕후들과 더방놈들의 한판 승부, 더덕 퀴즈쇼 하는 날이고요. 함께하는 게스트 정영국 씨도 지금 나와서 그냥 입을 벌리고 앉아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아, 본 코너 전에 개그맨 정영국 씨와 프리 선언에서 문자를 소개 같이 할 거니까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받습니다. 보내주세요. 공짜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케줄 참고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와. 야, 이거 밑에 자막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A4를 써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신경 써! 형!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얼마나 먹었는데, 윤태진 붙어 있어가지고. 마우스. 계속 보고 있었네. 버린 거야 이건? 아니요, 그걸 원래 놓는 거예요. 바꿔줘, 사람 떨어지게. 자, 다시.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현 대리운전, 라온 건설, 미래에셋태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와, 더 나가잖아. 그래, 그냥 나갈 거 빨리 나가는 게 낫지. 기대가 있으면 안 돼요. 프리스 먹는 거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아, 네. 프리선언 문자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오수진님 저녁으로 육쌈냉면 먹고 왔어요. 배디는 비냉 물냉 중에 어떤 걸 좋아하나요? 뭘 좋아하나요? 물냉입니다. 물냉이에요? 네. 정용 씨는? 저도 뭐 물냉 좋아하는데 육쌈냉면은 뭐예요? 고기랑 뭐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냉면 아닐까? 아 이제 곧 있으면 냉면 철이네요 또. 네. 솔직히 뭐 저는 냉면보다는 맹몸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비냉은 좀 약간 맵고 짜고 그렇죠. 좀 신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냉이 압도적으로 저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어야죠. 채팅창에 형 가게에 곰냉 내봐요라고. 그만해요 이제. 곱창냉면 네. 추천하신 분 있고요. 네. 진짜 산으로 가요. 네. 네. 6111님 3월에 온 신입사원과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데 꼰대 소리 안 듣게끔 제가 신입 때 마인드로 돌아가서 지내고 있어요. 누가 누굴 눈치를 보는 건지 하하하. 신입사원분은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본인만 나이가 많아서 아 내가 좀 나이가 많은가 하는데 거의 신경 아마 안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입사원과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 저희보다도 어릴 것 같고 그렇죠. 느낌상. 네. 저희는 새로운 직원이 저랑 20살 차이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리 젊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언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걔네는 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현실이다. 있는 듯 없는 듯. 네네. 김세미님 핸드폰 사진 앨범이 쌓이고 쌓여서 주체가 안 되네요. 몇 천 장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런 거 이제 말 그대로 그 메모리 큰 거에다 저장시켜놓고 한 5년, 10년 지나서 보면 우울할 때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 네. 너무 이제 옛날에 필름이던 시절도 그렇고 뭐 디지털 카메라던 시절도 그렇고 그래도 한 번씩 찰칵 이렇게 찍고 또 찰칵 이랬는데 요즘은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엄청난 기록이 남다 보니까 또 SNS 올려야 되니까 네.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제가 한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잘 나온 사진만 있으면 솔직히 별로 뭐 재밌고 이런 건 없고 자연스럽게 좀 누가 좀 찍어준 사진이라든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찍힌 사진 이런 게 좀 재밌지 오히려 예 너무 SNS 올리기라고 하면 자기 추억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진 찍을 일이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신 분 있고 나도 찍죠 카메라가 있는데 네. 네. 아 사진을 뭐 아 답은 포맷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근데 네. 솔직히 이건 추억이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영상을 찍어서 보관하면 그건 정말 유니크하더라고요. 아 영상 재밌어요. 네. 혹시... 아 그러고 보니까 곱창 가게 김희철 씨랑 사진 찍은 게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갔다 들렸어요 그냥. 김희철 씨랑 원래 좀 아시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김희철 씨가 예전에 그 뭐지 이진호 씨랑 네. 그 양세형 씨 같이 왔었었는데 그때 잠깐 오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거기 용국이 형님하는 곱창집이죠? 생뚱맞게 새벽 2시쯤에 그래서 예 몇 시까지 합니까? 5시까지 합니다. 예 하고 전화 끊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장난인 전화했나? 그래서 갑자기 한 시간 때 누가 들어오는데 뒤에 김희철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허.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손님이 세 테이블인가 네 테이블 있었어요. 대칭 피했어. 대칭 피했는데 아 진짜로. 근데 김희철 씨가 그때 딱 오셨는데 네. 그 제가 있을 때 들어왔던 손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김희철 씨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손님이 전부 다 김희철 씨 주목. 어허. 그래가지고 가게 가지고 환하게 빛이 났죠. 야~ 그래서 제가 그때 SNS 올렸는데 네네. 영어로 누가 막 써놨어요. 희철 사랑 막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봤더니 막 페루,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네.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면서 역시 우즈베스탄입니다. 네. 아 페루에서 올 수도 있죠. 알아. 김희철 씨가 가본 명소 이래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다다음 날 한 번 더 왔어요. 오. 네. 하, 너무 고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김희철의 재능 기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재능 기부죠 솔직히. 네. 네. 아 김희철이 도와줬네라고. 근데 확실히 이게 국제 곱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잘 나가는 스타들이 이렇게 좀 오면 확실히 그 시너지들이 좀 있어요. 어, 예전에 배튼 팀이 온 다음에 별 효과 없었나요? 배성재 왔다 갔네? 이거 하나 있었어, 그냥. 아, 말만? 네, 배성재 왔다 갔네? 어, 그냥, 아,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 계산하는 도중에 되게 발렛 얘기 같이 하면서 되게 성의 없게 얘기했던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 단골이, 세븐틴이 단골이에요. 어, 네. 네, 근데 처음, 초반에는 그 친구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 세븐틴인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이 왔다 가면 그 다음, 다음날 해가지고 팬분들이 오셔서, 어디 앉았었어요? 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자리가 다 비어있으니까, 네네. 자리를 막 찾아! 어, 그러니까 거기 그냥 앉으세요, 그냥. 자리가 다 비어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게 네.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있네요.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도면 김희철 세트라고 메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여러 가지 자꾸 드셔가지고,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성재 순례는 누가 해주냐라고 했는데요. 안 해도 됩니다. 배성재 어디 앉았냐고 하신 분인데. 배성재 구석에 앉았어요? 네. 구석에 한 번 앉고 지난번에는 조금 홀에 앉았죠? 네, 그랬죠. 네. 네. 이 정도고요. 네. 자, 아, 곰냉 만들어서 김희철 냉면이라고 하라고. 아, 희철 씨가 원하면 팔아야죠. 네. 자, 어, 8005님,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제 네. 폰은 방수랍니다. 뭐라요? 뭐야, 이게? 넘어가고요. 요즘 방수 아닌 사람 있나? 저는 아닙니다. 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인증. 네. 송영철님, 배텐드럼에서 나노블럭 조립하는데 꿀잼이에요. 캐릭터 추천해주시면 다음엔 그거 조립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 이거 약간 물도보이 느낌 나는데? 아, 예. 혼자 집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이제 와이프랑 싸웠을 때 문 잠가놓고 6시간씩.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혼자 하는 거잖아요. 시간 보내기. 패트와 매트 얘기하신 분 있고, 토이스토리 얘기하신 분 있고, 그냥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고. 차단 정답. 네. 네. 띠껍띠콘 얘기하신 분 있고. 258님, 형, 오늘로 저 딱 10kg 뺐어요. 박수 쳐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이 진짜? 약간 상견지명이 진짜 있네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이제 더워질 건데, 네. 그때 또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늦잖아요. 네. 근데 어, 이미 감량 10kg 하셨으니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네. 괜찮죠? 완전 괜찮죠? 괜찮아요? 지금이 딱입니까? 지금이 딱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 여름 때 이제 수영복 딱 입으면 살짝 폼이 좀 나죠. 그래요? 네. 어, 아직 늦지 않았군요. 나이가 좀 궁금하네. 나이가 왜요? 40 넘었으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40 넘었으면 근육이 잘 안 붙어요. 네, 축축 늘어지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김정환님, 보라색이 올해의 컬러래요. 형 참고하세요. 몰라요? 아, 저는 원래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도 못 봤는데? 아니요, 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양말? 옷을 어... 입은 게 거의 뭐 국방색. 그리고 뭐. 아니, 월요일은 그렇죠. 월요일은 어차피 아... 게스트가 정영국 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저씨에 보라색이 있어요. 네. 목도리. 네. 보라색을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네. 그, 연보라색도 좋아하고 연녹색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굉장히 올드하네요. 네. 네. 배성재 정영국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새 끝 낙원 강남 스타일부터 젠틀맨, 나팔바지, 뉴페이스, 알러빗까지 한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한 월드스타 싸이의 노래를 오늘 아싸그리 만나봅니다. 과연 오늘은 몇 마리의 치킨이 오고 갈지 양계장 털릴 준비하시고 함께 주십시오. 싸이 없는 싸이 특집 두 번째 시간 더덕 퀴즈 쇼! 오늘은 음악 퀴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싸이 노래 퀴즈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아. 기록으로 보면 더 대단한 게 한국 노래 최초로 33개국 이상의 공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와. 한국 노래 및 한국어 노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0위 이내 기록 그리고 최고 기록은 7주 연속 2위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지난주에 3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30억 뷰? 와. 인류의 절반이 본 거죠? 기가 막히네요. 네, 숫자로만 보면. 일단 퍼포먼스가 굉장하죠. 그래서 네. 행사나 콘서트가 너무나 재밌다. 이런 평가고. 어, 곁담도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흥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싸이십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이 됐다를 많이 체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메이저리그인지 프리미어리그인지 모르겠는데 싸이씨가 객석에 등장을 하셨어요. 갑자기 네. 강남스타일 할 때. 그래서 갑자기 강남스타일 음악이 딱 나오면서 그 넓은 구장에서 네. 춤을 추는 중에 등장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오, 진짜 신기했어요. 네. 네. 정말 Do You Know 싸이였죠. 네, 그 최고였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자, 싸이 씨 공연 직접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없죠. 네, 한 가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뭐 남자니까요.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잘 안 가요, 원래. 차 막혀요. 네. 네네.
자, 싸이 노래 덕후 퀴즈 뒤에는 또 다른 음악 퀴즈인 발라드 3대 천왕 성시경, 나얼, 박효신, 성나박 음악 퀴즈 그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 또 다시 돌아온 슬램덩크 덕후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성나박 또는 슬램덩크 달고 월요일 게시판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슬램덩크는 2주년 특집으로 전설의 덕후 퀴즈 리바이벌이 되겠습니다. 슬램덩크가 뭘 몰라요? 슬램덩크를. 예. 일단 그때, 많았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히트했던 게 슬램덩크 덕후 퀴즈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싸이 음악 퀴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화연결된 분께 저희가 싸이 노래 한 곡을 딱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여겨주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딱 1초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부분 듣고 어떤 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그리고 싸이 솔로곡 플러스 듀엣곡 플러스 피처링곡 그러니까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싸그리 다. 네. 네. 싸이 씨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나왔다. 네. 그러면 네. 모두. 우리 어딘가에 싸이 이름이 있다라도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래 많이 맞추시게 되면요.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 한 마리를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일단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판으로 미리 신청한 분들의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자인가? 남자구나. 다 남자네? 잘못했네? 다 남자야 이거? 야, 싸이는 남자 팬이 많나? 남녀 팬 다 많지. 그건 성별을 좀 떠나서. 아니 싸이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 그때 이태원 해밀턴 수영장 갔는데 거기 DJ들이 이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틀어주는데 걔네는 지네 그 간지를 따져가지고 한국 노래 안 틀어. 아무리 유행이 돼도. 근데 DJ가 타임별로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 왔다니까 강남스타일 딱 틀었는데 거기 선택하고 있던 여자 한 200명 다 일어나더라고. 춤추더라고. 올림픽 때 봤어요. 몇 번? 1번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박민철님. 뭘로 일하고 있다고요? 사범이요? 태권도요? 합기도. 보통 사범만 하면 태권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몇 단이세요? 4단. 혹시 싸움을 해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질문이. 져본 적 있습니까? 커피 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 네. 그래요? 네. 먼저 쳐도 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굉장히 어리시네요? 좋은 나이고. 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아, 입대를 하신다고? 아직 입대 전이시구나. 아이고, 참. 네.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특기를 살려서 군대에서 활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가셔가지고 이제 시범 보이다가 제대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군인들 상대로 이렇게 합기도 교관 해가지고 딱딱 보여주고. 근데 네. 이제 합기도는 군대에서는 이제 군대는 태권도니까. 네.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요일 날 저쪽에서 이제 혼자 축구하고 있을 때 혼자 합기도 하고 있는 거죠. 딱딱딱딱 이렇게. 삽으로 합기도 하라는 분이 있고요. 네, 삽기도네요. 총감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합기도의 장점 뭡니까? 합기도의 장, 예. 호신술. 그러면 등치 큰 사람을 만나도 합기를 배우면 제압할 수 있다. 아, 그럼 본인은 뭐 밥샵이랑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아, 그렇다. 근데 그걸 적으면은 일단 자대 생활이 편할 수 있어요. 고참들도 그렇죠? 네. 조금 무섭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잘해야 돼요. 또 운동을 했다 그러면 힘든데 차출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저희가 더덕 퀴즈쇼 그 싸이 특집인데요. 싸이 씨 굉장히 팬이시죠? 어떤 노래를 가장 제일 좋아하십니까? 챔피언. 되게 옛날 노래죠?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르세요? 어떤 걸 부르세요? 뜨거운 안녕. 보통 이제 주변에 여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건 남자분들이 잘 부르는데, 그쵸? 분위기 좀 띄우려고. 네. 저희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뜨거운 안녕.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어, 옆에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아. 어, 응원을 좀 받고 있으니까 네. 창피하지 마시고 합기도 친구들입니까? 아닌데 뭐 그렇게 아닌데 지금. 네. 네. 자, 자 살짝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 돼요. 네, 자격미달. 기회는 네. 날아갔습니다. 자,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한 번 잘하셨으면 저희가 기회를 세 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치킨을 걸고,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뭐 중간에 하다가, 어, 못 마실 것 같다. 그러면 뜨거운 안녕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자, 구간을 선택해 주시죠. 아, 가장 도입부. 좋습니다.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전화가 끊겼는데? 본인이 끊었나? 네, 뭐야 이거? 자동 탈락이야? 어. 또 다시 해. 아하 참. 이게 방송을 하면 듣는 사람들도 시청자, 아니 청취자 목소리가 들리나? 못 들리. 지금은 안 들리. 아 지금은 안 들리고. 아, 여러분 안 들리시는구나. 전화 끊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왜 끊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끊긴 거 같아 그냥 자동으로. 아, 네네. 그럼 지금 전화 연결 다시 할게요. 들으셨는지 못 네, 들으신지 한번 여쭤봐. 다시 연결하는 네. 느낌으로 가, 끊긴 거부터 가실 거예요? 아니야, 그냥 가시고. 네, 그냥 갈게요. 한 여쭤보세요. 양심적으로 들었다, 안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박민철 사범님. 네. 네. 아니, 합기도 소심하시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면 어떡해요? 네. 아, 그래요. 자, 아니, 조금 전에 들으셨어요? 아, 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꾸 말을 바꿔요, 내라 그랬는데, 지금. 자, 정답 뭡니까?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네. 네. 자,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은?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결과를 한번, 뭐라고요? 데디 같다? I love it입니까? 데디입니까? 네. 데디! 데디! 자. 네. 자, 일단 틀렸고요. 네. 들었네. 그쵸? 한 번의 들었어요.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쵸? 기회 한 번 더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틀리시면 자동 탈락입니다. 뜨거운 환영 부르실래요? 예. 그만할까요? 아, 부르겠다. 네, 기회는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 외쳤어요, 근데.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혹시 안 만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아. 네. 자, 기회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민철 씨, 이제 기회가 다시 두 번이 됐습니다. 자, 구간, 어디 열어볼까요? 50초에서 51초요.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많이 나왔다. 네, 아,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라고요? I love it! 바꾸실 생각 있어요? 스펠링. I love it 스펠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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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입니다! 네. 아, 이분은 기회를 굳이 하나 더 드릴 필요가 없었네요. 네. 괜히 불렀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민철 씨. 아까 초반에 제가 전화 갑자기 끊어졌을 때, 들으셨냐 그랬을 때,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I love it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예. 네. 사기네요? 들으셨는데. 예. 네. 잘 맞추셨습니다. 일단 치킨 한 마리 획득을 하셨고, 저희 시스템 알죠? 한 마리 맞추면 모험의 기회. 어떻게? 도전. 어, 본인이 도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자, 한 마리 걸고 한 마리를 더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아, 저희가 2부에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싸이의 네. I love it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하니. 아,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 건데. 처음 보시네, 여기 있는 더 해요, 더. 사행성 방송. 그렇죠.
네, 지금 다시 연결할 건데요.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끊어진 것처럼 연결은 안 돼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곧 다시 들어갈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윤국 씨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퀴즈쇼. 싸이 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피처링한 네. 노래도 되고, 싸이 씨가 참여한 모든 노래들이 오늘 정답으로 나올 수가 진짜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노래가. 네. 네. 그, 박민철님 합기도 4단의 네. 사범님과. 그렇죠. 저희가 1부에 연결을 해봤었는데, 이분이 일단 I love it을 맞췄어요. 네, 그리고 기회를 한번 더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맞췄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노래 괜히 불렀고요. 네. 그렇죠. 네. 자, 박민철님 계시죠? 여보세요? 네. 자, 이제 치킨 한 마리를 걸고 두 마리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는 기회가 진짜 두 번입니다. 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아, 원래 고집이 좀 있죠? 네. 0초에서 1초. 아, 이번에도 들었고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0초에서 1초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들려드렸습니다. 끊었어요? 여보세요? 예. 자, 뭡니까? 연예인. 확실하신 거예요? 자, 시간. 아니, 연예인 얘기하셨어요. 연예인. 자, 과연 결과는요? 아, 아닙니다. 자, 박민철 사범님, 만약에 이번 기회에 틀리면 한 마리도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 네. 자, 뭐 이게 이제 두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혹시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네. 박민철님 계속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풀고 계시죠. 네, 네. 친구들이 꼭 도와주셔서 네. 이번에 마치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인가봐요. 치킨 같이 먹기로 했는데 네. 지금 한 마리도 못 얻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지금 안 되는 네. 분위기거든. 아까도 그 I love it이라고 박민철 사모님은 했는데 옆에서 야 대디 이래가지고 바꿨다가 네. 틀렸었죠. 일단 그 친구 차단시키세요. 네, 도움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예, 네. 자 모여서 지금 1인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친구 몇 명 있습니까? 네. 3명 있어요? 아. 지금 채팅창에 집단 무지성이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못했어요. 네. 1+1+1은 1. 네. 자, 일단 친구 3명, 김철 씨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인데, 두 마리가 이제 있어야 대충 푸짐하게 드시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안 남아있고, 아. 네. 친구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했잖아요.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아. 3초에 4초. 자, 그러면 선택하신 구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네. 자 보겠습니다. 박민철님. 마지막 지금. 기회입니다. 몰라, 지금. 네.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친구들은 뭐라고요? 아버지?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자, 과연, 결과는! 친구들에게 군대 가기 전에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웃지 말아줘! 아, 이게 뭐야.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 지금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네. 치킨 두 마리가 눈앞에 왔다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만찬 되게 비굴했어요. 네. 머리 빌 테니까 웃지 말아줘. 아, 네. 최소한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 그걸 못 물어봤네? 네. 네. 5월달에 입대하신다 그러니까 아, 건강하게 제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에서 뭔가 그 얘기할 이야기 하나 생긴 거 아닌가. 네, 방송 연결도 되시고. 요 얘기를 재밌게 하시면요. 전 내무반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요? 네. 자 집단 무지성의 힘 잘 봤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싸이 더덕 퀴즈쇼입니다. 여보세요. 기도를 한번 더 할게요. 아 잠깐만 좀 어렵다. 야, 근데 어떻게 하자? 똑같은 걸로 가나 안 돼? 근데 일단 지금 좀 어려워.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청취자분 소리가요. 그쵸? 정답,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 소음 괜찮고요? 넘어가요. 아, 네. 노래도 안 들려요?
네, 노래 안 들려. 뭐가 들려? 우리만 들리는 거야? 응. 되게 재미없겠다. 유효한 재밌게 해달래. 어떻게 재밌게 해, 지금. 내가 재미없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 네? 아니 지금 좀 시끄러운데 있으셔가지고. 시끄러운데 있다고? 세 번째. 뭐라던데? 시끄러운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연결 바로 하실 거면 잠시만요. 원래 뛰어갔어? 다시 한 번 더. 클럽은 오늘은 안 가죠? 월요일 날 클럽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월요일 날 클럽 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어. 클럽이네. 시끄럽다 그래. 월요일 클럽 가는 애가 어딨어? 클럽 문 안 열지 않아, 월요일에? 거의 안 열지, 어. 곱창 갑부라 방송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이요. 안녕. 향수를 왜 이렇게 세게 뿌리고 있어? 다음 분. 자, 뿌려주세요. 네. 자, 집단 무지성의 힘 잘 봤다고 하죠. 향수를 안 뿌리면 곱창 냄새가 너무 많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쪽 해주세요. 정답? 자, 아, 정답은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이상은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었고. 살짝 이거 어려웠네요. 네. 잔잔한 멜로디 나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싸이 씨 딱 생각하면 굉장히 신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다가 허점을 노렸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맞힐 줄 알았는데 아쉽고요. 다음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김성환님.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차분하시네, 말씀하시는 게. 네.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십니까? 유통업이요? 유통업. 좀 광범위하긴 하네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아,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어떤 롤을 맡고 계신지 혹시 무슨 업무요? 축산 업무. 아, 그쪽 코너를 담당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요즘 고기값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몸이 장난 아니시던데. 몸이 좋으신가요? 네, 여기 도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 거기 들 것들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되게 몸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자꾸 남은 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뭐래요? 아니, 그렇다고요. 자, 원래 차분하신 건지, 화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 시키신 것 같은데. 결혼하셨습니까? 언제 하세요? 너무 나중 얘기네요. 이제 3월인데 올해 말이면 10월이네. 이제 곧은 아닌 수도 있지만 네. 올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서로 네. 합의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정영욱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혼자라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싸이 특집 하고 있는데 싸이 노래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네. 챔피언 많이 좋아하시네. 연예인도 좋아하고.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뭐 불러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환 씨가 중간에 이제 위기에 몰리면 부르시면 돼요. 기회가 한 번 더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아, 앞부분 선택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1초에서 2초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오! 아오! 굉장한, 뭐라고요? 낙원이다. 아하, 아닙니다. 네. 성환 씨, 굉장히 자신 있게 아 이건 낙원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맞은 줄 알았잖아 지금 얘기해가지고. 진짜 맞은 줄 알았어. 이건 창피하게 웃는 소리 들리세요? 네. 오, 낙원인 거에서 네. 오 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성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쌀못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노래 한 곡 부르시겠습니까? 네.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 그 김성환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 계획 확실하신 거죠? 너무 혼자 자신하신 거 아니죠? 네, 혼자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결혼 올해 말에 합니다라고 네. 했는데 땡 할 수도 있고. 자, 네. 아, 저 형이 파는 고기 못 믿겠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고기 맛있죠. 네, 먹고 네. 가니까. 가상의 신부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탈 낙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금 성환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못 읽어서 그렇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노래를 불러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가시겠습니까? 한 번만 남은 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환 씨가 좋아하시는 뭐 싸이 씨 노래 아무거나. 근데 이게 무조건 부른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평가를 합니다. 베디가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치킨 한 마리. 크, 맛있죠? 양념 치킨. 어떻습니까? 아, 부른다? 네. 자, 네. 한번. 어떤 노래입니까? 아.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얘기했네, 그냥. 안 들었네, 이 얘기를. 자, 신부에게 불러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웨딩 축가로 굉장히 좋죠. 자! 오! 네. 와, 난 너와 같은 고기를 먹고라고 쓰신 네. 분이 있는데, 아, 오늘은 땡을 못 치겠네요. 네, 아까는 싸움자라는 분이라고, 오늘은 지금 결혼할 예비 신부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신랑의 노래를 땡을 치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 부르면 주변에 반응은 없죠? 그냥 다 듣고 있죠, 가만히.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혼자 외웠는데 아무런 반응이 예. 없더라고, 이런 노래는. 네. 자, 이제 다시 기회가 두 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30초에서 31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자, 3초 드립니다. 3. 뭐요? 뭐라고요? 2. 1. 정답은? 정답은? 뭐요? 아쉽습니다. 네. 자, 기회 다시 한 번이네요. 네, 1초를 어떻게 맞추냐고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언제나 1초 퀴즈입니다. 네, 항상 네. 1초. 아무튼 자, 김성환님 다행히 노래를 잘 부르셨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 혹시 싸이 씨 노래 낙원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낙원 상가 사시는 거 아니죠? 무슨 개그야 이게? 아, 이거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낙원 상가가 지금.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주변이 살짝 시끄럽나요? 네. 네. 백화점에서? 아, 백화점에서 미쳤군요. 아, 쉽진 네. 않으셨을 텐데, 그 노력에. 네. 저희가 딩동댕을 쳐드려서 다행이고. 벽쪽 보고 부르셨죠? 눈 안 마주쳤어요. 괜찮습니다. 네. 눈 마주치면서 불렀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갑자기 고기 팔다가. 네. 네. 자, 그 힌트를 하나 드리면, 혹시 신부, 예비신부께서 같이 듣고 계신가요? 아니죠? 아,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요? 아, 저희가 더 죄스럽네요. 아, 난 죄스럽진 않아요. 똑같이 됐네. 네. 자, 일단 그러면 진짜 신부님을 위해서 이번에 맞추셔야 됩니다. 구간 선택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베디가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힌트는 신나는 노래고 비교적 최신 노래입니다. 아, 비교적 네. 최신 곡이다. 네. 아, 채팅창에 이 정도면 낙원 틀으라고. 총이야, 낙원 틀어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이제 예비신부가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아, 젠틀맨이다. 아,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설명할 때 드릴게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15초. 이거는 15초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5초에서 16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3초입니다. 똑같은 노래입니다. 선택하시죠. 네. 3, 2, 젠틀맨. 결과는? 정답입니다. 정말 신났는데 지금. 네, 예비 신부. 네. 아, 정말 축하드리고 역시 아내가 될 분의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치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채팅창에 차라리 예비 신부라도 바꿔달라고 하신 분들이. 아, 네. 저기 그러면 김성환 씨, 이거는 본인의 촉이 아니라 옆에 계신 그 예비 신부님이 맞춰주신 거죠? 아, 그럼 그분 바꿔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갑자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기 뭐, 올해 뭐 12월이나 내년 초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안 합의. 네, 안 합의. 역시 그래서 양쪽 네. 입장의 말을 그러니까,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네, 일단 우리 지금 예비 신랑님께서 치킨 한 마리를 획득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마리를 획득을 하시면 한 마리를 걸고 그 다음 두 마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볼까요?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그 한 마리. 네. 아, 굉장히 이게 그러네. 다시 바꿔줘 보세요. 네. 정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프라이드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하세요? 네, 프라이드 이제 같이 가셔야죠. 일단 저희는 뭐 강연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한 마리 획득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실 거면 더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결혼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여성분께서 예비 신부께서 푸시면 저희가 한 마리를 세이브해 드리고 일단 우와 추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러면 도전 무조건 하시겠죠? 너무 안 돼 지금 뭐 보너스 게임입니다. 이거 봐. 네. 야 너무 안전빵이다. 자, 자 우리 서원 씨. 여보세요? 바꿔주셔야죠 이제. 본인은 끝났어요. 네. 네. 네, 저,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베디가 특별히 인심을 써서 한 마리는 세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맞히시면 두 마리 드리는 거예요. 틀려도 한 마리는 살아있는 거죠? 네. 네. 이러면 하시겠죠? 네. 아, 잘 만났네요, 둘이. 네, 채팅창에 이 정도면 낙원 트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제발 낙원 트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똑같이 기회는 두 번이고요. 구간은 1초밖에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1초요? 1초. 그러면 선택하실 구간 1초에서 2초까지 구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정답 뭔가요? 낙원! 혹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옆에서 남자분이 뭐. 낙원이다. 낙원이다. 낙원이야. 오아시스에서 낳는 것처럼 지금. 결과는?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결혼 네. 선물로 미리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반 합의되셨다고 했는데 꼭 합의하시고, 네. 연말, 내년 초에 네. 꼭 좋은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신혼지는 꼭 낙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낌이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듯이 낙원이다. 그렇게 반가웠던 거죠, 아, 이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왠지 이 두 분 정말 결혼하시면 진짜 잘 사실 것 같아요. 아, 잘 맞아요, 네. 둘이. 좋습니다. 호흡이 아주 척척입니다. 네. 아, 낙원 빌드업. 10분간의 스토리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줄일 수도 없고 말이죠. 톡으로 다 나가야 돼, 이건. 싹자라든가. 네. 자, 사랑의 노래인 낙원을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싸이 이지훈의 낙원입니다. 싸이 이재훈의 낙원입니다. 아 낙원 진짜 많이 불렀었지. 사랑의 노래인 낙원을 싹 따라드릴까? 네. 자, 사랑의 노래인 낙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싸이 이지훈의 듣고 와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노래인 꼭 듣고 아, 와서 나원은 진짜 노래방에서 불러도 아무런 뭐 호응이 분... 없어. 나건 불러 열심히 부르잖아. 다 나가. 응. 전화 받으러 나가. 싸이 이지훈의 나건 남의 표로 가고. 보겠습니다. 싸이 이지훈의 나건. 응? 좋아. 오늘은 잠깐만. 청취자 전주 없는 거지? 네, 빠졌어요. 없이 할게요. 해성재 10 3월 26일 월요일 방송 더덕 퀴즈 쇼. 해성재 10 월요일 방송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 쇼 오늘. 싸이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연결된 분들이 다 남자분들인데, 네. 분위기는 전 나쁘지 않았다. 네, 군대 가시는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네, 옆에 그 예비신부님 받아주셔가지고, 네. 분위기 살짝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는 저희가 스코어 아, 2대0으로 치고 있습니다. 두 마리 나갔죠? 네. 두 마리 나갔고, 사범님은 이제 못 드시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뭐라고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이선무님.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1살. 군대 다녀오시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저 활동을 저희가 사이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싸이 씨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안녕.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훅 들어갔죠? 네. 바로 끝내버리셨어요. 네, 소중했던. 네. 좋습니다. 성우 씨, 일단 그러면 저희가 구간을 한번 집어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네, 여기를 굉장히 많이 집으시는데, 그러면 1초에서 2초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라고요? 뜨거운 안녕! 정답입니다. 네. 어, 느낌 금메달인데? 바로 맞추셨는데요? 네. 싸이 완전 덕후신가 봐요. 싸이 씨 노래는 거의 다 깨고 계신가요? 하시네. 근데 이분 특징이 굉장히 네.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정답 외칠 때만 굉장히 기술이 올라가네요. 네, 왔다 갔다 하시고 갑작스럽게 텐션이 올라가시는데 히트곡이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히트곡이 아닌데 또 아는 싸이 씨의 노래 혹시 있습니까? 제목만 좋아하는 노래? 아버지 엄청 히트곡이다. <히트곡이구나. 웃음> 네. 네, 본인만 알고 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목은. 77학개론. 하나인가요? 여기 대단한 분인데요. 네. 예. 일단 그러면 저희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요. 늘 털리니까 상관없고요. 네. 자, 선무 씨. 저희가 일단 치킨 한 마리를 획득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룰상 이제 한 마리를 걸고 더 도전할 기회가 한번 있거든요. 아야,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일단 그러면 가는 걸로. 아시겠죠? 얘기를 하고 해주세요. 저 핸드폰 끼고 있기 때문에 귀가 네. 굉장히 아파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네. 가즈아! 하고 깜짝 놀랐어. 네, 자, 그러면, 자, 구간 어디 열어볼까요? 네, 1초에서 2초. 자, 선택하신 구간 1초에서 2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뭐라고요? 언젠가는 찍어봤다 그냥. 언젠가는 과연 결과는 아닙니다. 네, 너무 어렵다. 좀 전에 가자 그랬었고 이제 어렵죠 갑자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다음 걸 못 맞추시면 치킨은 없습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고요? 네, 다 내려놓으셨네요 이제 금방. 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한 구간이 더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 구간을 좀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열어볼까요? 네, 똑같은 노래에서 다른 구간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15초에서 16초. 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초에서 16초 말씀하시는 거죠? 바꿔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왜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갑자기 많이 그럴 변했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1분 12초에서 1분 13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잘 바꾸셨을 수 있어요. 네. 자, 이선무님. 아, 못 들었다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왜 못 들으셨어요? 네. 왜 못 들으셨습니까? 갑자기 못 들었다는 됐어. 그 정당한 사유를 대시면. 네. 이것 때문에 난 못 들었다. 네. 중이염이죠. 아, 이비인후과 가보셨어요? 네. 아, 중이염이 갑자기, 네. 중이염. 중이염 때문에 집중력 떨어진다. 굉장히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중이염 특혜를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이염 관련해서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 자,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들려드립니다. 자, 자, 됐습니다. 자, 의학적인 특혜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선부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이
리멤버. 리멤벌입니까? 리멤버입니까? 리멤버 유. 바꿀 생각 있습니까? I remember you. 자, 과연 결과는? 아. 자, 네.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냈을 때 왜 못 들었냐? 중요함은 처음이었어요. 아, 주변이 시끄러웠다. 아, 뭐 이런 이유 있었는데 네. 중요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희도 이게 명백한 사유니까. 사유가 맞기 때문에 네. 네, 인정을 네. 해드리고 한 번 더 들려드렸는데 네. 결국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이선문님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지셨는데 네. 치킨 오늘 많이 남아도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 드리는 거야? 병원을 왜 안 갔어? 예고해야 되지? 예고 있어? 중요함은 희대의 드립이다. 중요함 이제 아무도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네, 다른 거 해야 돼 이제. 네. 결막염. 말도 안 되고. 병원을 왜 안 갔냐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이 있대요. 자, 갈게요. 잠시만요. 온갖 질병 다 나오겠네. 네. 자. 자, 2주에 걸쳐서 싸이 씨의 노래 덕후 퀴즈를 함께 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닭이 조금 나갔는데. 거의 뭐, 평상시에 비하면 아예 안 나갔다고 볼 수 있죠. 네. 두 마리밖에 안 나갔으니까요. 네. 빅뱅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만. 아, 싹 털렸어요, 진짜. 혼수로 저희가 두 마리 드렸습니다. 네. 다음 덕후 퀴즈는 발라드 3대 천왕 노래 퀴즈입니다. 성시경, 나얼, 박효신, 성나박 노래 퀴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은근히 여성분들을 많이 응모해주시겠는데요? 저희 그걸 또 바라고 있죠. 네. 하지만 다 남자죠. 괜히 하겠습니까? 네. 괜히 하더라고 항상. 노린 네. 거예요. 그리고 2주년 특집으로 슬램덩크 덕후 퀴즈 이렇게 쭉쭉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게시판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3월 26일 월요일 배성재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김범수 목동으로 출발. 아니, 김나박도 있고 성나박도 있고 김나박이 이도 있고. 아, 여기까지 인정해드리고 네. 한 번 더 들려드렸는데 나 한 명이 더 연결되는 줄 알았어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원래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감정이 잠깐만 이게 정답은 싸이의 Right Now였어요. 아, 정답 발표 안 했네. 네, 네. 결국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되게 아쉬웠는데 아까 얘 옆에서 울겠더라. 자, 정답은 Right Now였습니다. 아, 아쉽죠. 이분 네. 정말 잘 맞추셨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선문님까지 이렇게 해서 떠올리셨는데 네. 치킨은 많이 나와도나요? 자, 그리고 오케이. 중요함 제가 걸려서 하는데 아파요. 네. 아, 진짜. 근데 들려? 아, 들리는데 네. 이제 고통은 아프죠? 엄청나죠. 아프지? 중요해. 네. 항생제를 엄청 많이 써야 돼. 너무 근데 중요함이 화제가 됐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생방인데 인터벌이, 어우, 많이 빠져나가셨네. 아, 거의 다 나갔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거 참여자수 아니야? 병창 끝낸 다음에, 기본적으로 500은 댓글이기 때문에. 병이야, 병. 이게 중요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잡법. 반타작. 낙원 하나 잘 건졌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청취자랑 연결된 걸 안 듣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캐치를 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지. 어우, 좋다. 촉이 좋다. 자연스럽게 하나 줄게. 나를. 그거 할 일이 없다는 거지. 폭주에 안 하냐고요? 제가 들어왔잖아요. 생방 알아. 뭐지, 뭐지. 아, 이거 맛있어, 튀스. 어떻게 할머니 주머니에서 막 나오고 이러는 건데, 지금. 너 이거 대량 구매한 거지? 이렇게. 아니 우리 아나운스 팀에 있어. 오, 좋다. 부식. 풀어주세요. 트윅스? 트윅스? 트윅스?
맛있다. 응? 베이프리. 보고 좋아하고 있어, 근데. 취잡하다, 진짜. 손편지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게 이번 앨범의 특징입니다. 네. 그건 다 들어봐야 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랜덤이죠. 매니저가 썼지, 뭐. 뭘 매니저가 써? 매니저가 쓴 거지, 아니야. 글씨가 그거야. 일부였나? 여성 매니저가 썼다. 디테일해. 나 레이첼이 써준 것 같은데? 너한테? 나도 봐야지. 받아서 뭐하니? 유문편지 받는 것도 아니고. 어? 진솔이야? 유문편지지, 유문편지. 어?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저도 레이첼. 아, 나 태원이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글씨 진짜 잘 쓴다. 누군지 모르고 막 쓰는 거야? 아니,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팬들한테 포토카드도 그렇게. 그렇고. 아, 보셨나, 이렇게. 나는. 형, 나 가서 위에 올라가서 올게. 좋다. 아, 네. 어, 저, 빨리 노래 한 곡 하실래? 아, 담배 피워야지, 뭐. 아니, 마이크 있는데 노래 한 곡. 아, 무슨 마이크가, 잠깐. 오빠. 여보세요. 어떨까요, 오빠? 여보세요.